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단기간 체류가 필요한 경우 받는 방문 비자와 상업 무역 비자가 이날부터 발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좁아진 중국의 하늘길,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막기 위해서 방역 당국이 강화 조치를 했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단기 비자에 대한 중단을 선포를 했는데요. 사실 바로 이렇게 해버리네요. 네. 네, 그렇죠.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내에서 코로나 이제 방역 자체가 이제 급격히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제 확진자 수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각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뭐 입국자에 대한 이제 조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국익에 해친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 때문에 지금 입국자에 대한 이제 뭐 제한을 이제 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외교부가 이제 우리나라 일본을 지금 주타켓으로 먼저 이제 실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다음에 중국인들의 방문이 좀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불만 사항을 토로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측에서 이제 단기 비자에 대한 발급이 지금 중단이 되면서 특히 이제 무역, 그러니까 비즈니스 무역 활동과 관련된 상업 무역 비자 발급도 같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중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출장이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출국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대중국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뭐 기존에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화상을 통해서 아니면 뭐 비대면을 통해서 많이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좀 더 활성화 위해서는 대면 접촉이 이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대면 접촉이 차단이 되면서 다시 대중 관련된 무역이나 뭐 관련된 분야가 조금 위축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비자 발급 시작 재개 시점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관광객 중국 이제 입국자에 대한 이제 검역 완화를 이제 전제 조건으로 담아 있기 때문에 뭐 상당 뭐 최소한 1개월 이상 이런 이제 비자 중단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만약 중국 내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쉽게 멈추지 않는다. 특히 이제 춘절이 중국 춘절이 지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 부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 그 이후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아마 중국 비자의 발급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점도 아마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어제 시장에서는 이런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서 악재로 조금 해석을 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주 조금 흔들렸는데 오늘은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변동성이 있어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네, 그렇죠.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중국 관련돼서 뭐 무역 비자가 이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대중국 뭐 비즈니스가 상당 부분 좀 위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광객 에 대한 이제 국내의 이제 수요가 일단 입국을 상당 부분 지금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는 관련된 업종들이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여행이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에 아마 그런 타격이 좀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중국 내에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험한 감정이 조금 다시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험한 감정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에 한국 소비재 제품들의 판매가 좀 위축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화장품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좀 타격이 있을 걸로. 그러니까 지금 뭐 기대치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이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아마 투자하실 때 유의를 하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중국도 이제 리오프닝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만약 우리나라도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뚜렷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인에 대한 입국을 다시 허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뭐 1분기 이후의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뭐 리오프닝 관련주는 여전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런 이번에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이슈로 인해서 급락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낙폭을 좀 크게 키운다든가 하게 되면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맞긴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코로나19의 또 방역 조치가 완화되게 된다면 입국자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루코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